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OD200이에요. 오! 네, 건전지로 구동이 가능한. 그래서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3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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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패키지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부분 마음에 듭니다. 짠! 와, 노란색 빛이 진짜 엄청 개나리색인 그런 색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 이 숫자판, 네, 뭐 2D 정도의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패스트 드라이브, 여기 드라이브의 종류들이 여기에 있고요. 로우, 미들, 하이, 미드게, EQ 노브가 있고요. 파라미터, 레벨, 드라이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을 만한, 예, 그런 노브들로만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파라미터 값 조절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능도 있고요. 예, 메모리 되게 많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셀렉 하셔가지고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풋 아웃풋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페달, DC인 되어 있습니다. DC가 있지만 건전지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3개 들어갑니다. 네. 아, 여기도 있네요. 미디. 네. TRS 잭 사용해서 하고요. 이게 5핀으로, 구동이 되는, 네. 연결이 되는 곳이네요. 잠깐, 무게 볼까요? 590g. 네, 590g. 약간 무게가 나가지만 뭐 이 정도 크기에 무게에 적당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리뷰, 기어는요. OD200. 보스입니다. 200 시리즈죠. 오버드라이브 200. 네. 근데 오버드라이브라고 칭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되게 뭔가 정말 드라이브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둔 듯한 느낌의 그런 기어예요. 메탈도. 메탈까지도.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는, 네, 모든 드라이브는 이 친구 하나로 끝나죠. 네, 끝난다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기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보면 그냥 드라이브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2개 이 종류, 드라이브 종류별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엑스티스트, 스택 드라이브, 페티스트, 뭐 브라운, 엑스메탈, 네, 퍼즈, 오버드라이브, 뭐 정말 다 있어요. 플러스 드라이브까지도 뭐 다 있어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스트 할 수 있는 또 페달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하나로 부스터까지도,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긴, 네, 하고요. 그러니까 12가지가 두 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메인 드라이브를 설정해놓고, 네, 부스트 드라이브에 뭘 설정해놓으면, 네, 우리가 뭐 보스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보스, 네, 디스토션. 맞습니다. 보스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블루스 오버드라이브 뭐 이렇게, 예,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얘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있는 고급 하이브리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회로 자체가 굉장히 그 뭐 하나 한쪽 회로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회로라서 사운드 자체가 좀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게, 그러네요,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에서 모던에서 모던까지 좀 다양한 드라이브 톤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12개가 있고요. 여기 부스트 모드는 15개의 부스트 유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여기 고급 게이트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노이즈 게이트도 있고요. 네. DK랑 T숄더 조절해가지고 이 파라미터 값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자체에서 미디 프로그램 변경해서 128개의 사용자 설정에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메모리가 돼 있군요. 네네. 메모리를 쓸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셋 메모리를 우리 내가 만들어서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한 것 같고요. 120 몇 가지는 좀 오바고. 네. 이거 멀티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바고 한 두 개만 있어도 평생 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바이패스랑 부스트 메모리 선택 등 좀 이것도 이제 메모리 얘가 지금 부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깜빡깜빡거려서 부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레디.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네. 레디. 부스터 레디. 얘를 꾹 누르면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 메모리 기능을
메모리 아~ 되어 있는 걸로 이 풋스위치로 아~ 네. 이거 이 상태에서 이걸로도 아~ 아무것도 없으면 네. 아, 이 아무것도 안 켜져 있으면 이 상태로도 메모리 기능이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네. 근데 풋스위치로도 메모리가 이거, 이런 이렇게. 거는 멀티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도 네. 되고 여기서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블에 올려놔서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사용할 때는 손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당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볼륨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마이크로 USB 잭도 핀으로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편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1.5V짜리 3개를 넣었는데 네. 그럼 4.5V잖아요. 네. 그 요새는 9V를 안 쓰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9V까지도 안 가요? 안 가나 봐요. 이거 하이브리드 잘했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좀 음질도 32비트에 96kHz 좀 샘플링도 좀 높은 편이죠. 높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좀 해상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싱글 코일이고요. 팬더 앰프입니다. 네. 우선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오버드라이브로 갈게요. 네, 오디원. 네. 아이고 오버드라이브 소리. 이 상태에서 레벨하고 드라이브 값을 네. 조절할 수 있겠죠. 디지털식으로. 그러니까 사운드는 되게 아날로그인데 다 디지털 속으로 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부스터 효과나 여기 메모리 되어 있는 거를 네. 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을 부스터로 네. 부스터로 쓰려면 꾹 누르면 아, 부스터로 쓰려면 꾹 홀드하고 있으면요. 깜빡깜빡 네, 이게 부스터 레디. 네. 지금 오버드라이브 소리는 이거고 얘 부스터를 바꿔주려면요 네. 여기 보면은 타입에 불이 들어와 있을 네. 때 얘를 바꿔주면 이게 부스터 값의 그 드라이브를 얘가 설정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뭘로 할까요? 좀 살벌한 거 말고 타입의 파라미터 디스토션? 네, 네. 그걸로 하면 좀. 지금 오버드라이브라고 네.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서 끄면 값을 정해줄 때는요. 네. 얘를 누르면 여기 점이 생겨요. 오. 이 점 상태에서 이 레벨을 조절할 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스터에 대한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로우도 마찬가지. 이건 독립돼 있군요. 네네. 그래서 다시 끄면은 그러니까 점인 상태에서는 부스트 값을 파라미터나 이런 거 노브를 조정할 수 있고 오. 점이 없을 때는 이 지금 자체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부스터 값을 메인으로 쓰는 디스트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막 듀얼리스트처럼 네. 이것도 오버드라이브, 이것도 네. 오버드라이브.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럼 얘를 오버드라이브로 해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도 오버드라이브. 얘도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 두 개. 소리는 좋네요. 네. 곱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스트에 포스트와 프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거 할 수 있구나. 네. 앞에다 거느냐 뒤에다 거느냐. 네. 앞에 거는 그 둘 다 걸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포스트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프리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얘를 옮기면요. 네. 60으로 돼 있어요. 값을 0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 값을 네. 뭐 프리 값을 한 80까지만 네. 0하고 80으로 돼 있잖아요. 네. 뭐 게이트 값은 네. 놔두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와 그러면, 완전 앞에는 0이고 네. 오.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누가? 프리? 네, 프리에서 걸면
이제 드라이브가 세 번 되는 거예요. 세 번. 네네.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좀 네. 드물겠죠? 아, 그렇죠. 뭔가 뭐 앞단이나 뒷단이 어쨌든 부스터를 걸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스터 값을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점이에요. 왜냐면 네, 앞단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뒷단에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 그 사운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부스터의 위치를 또 풀이랑 포스트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포스트랑 풀이랑 나눠놨다는 게 좀 저는 되게 얘네 되게 작은 디테일에 신경 썼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우리 지하양은 어디다 쓰는 게 좋습니까? 저는 부스트 뒷단. 네, 그렇죠. 네. 포스트가 낫죠. 네, 포스트, 포스트 쪽에. 저도 포스트. 네. 포스트 쪽에 살짝. 네, 네. 그래야 맞습니다. 아주 튀지 않고 네. 이게 풍족한 사운드로 오는데 네. 모르겠어요. 약간 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런 느낌. 네. 풀에다 놓으면은 네. 풀이로 하면은. 개인 양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아, 예. 예 개인이 또 들어와 갖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네. 풀이 포스트가 나은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뭐 그 성향에 따라서 네, 네, 뭐 네. 알아서 쓰시는 분이 알아서 쓰도록 하고. 근데 조금 더 좀 뭔가 서스테인을 좀 길게 하고. 그럼 풀이다. 뭔가 지저분한 더 뭔가 그런 부스트를 원하시면 풀이 쓰는 게 좀 낫죠. 그리고 얘가 또한 지금 얘 풀이랑 포스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 부스트의 느낌을. 직렬로 지금 프리포스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해놨잖아요. 네. 그거를 병렬로 바꿔서 여러분들 사운드 그 병렬로 바꾸면요. 메인과 부스트 두 개 다 동시에 이 EQ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겠죠? 이게 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여기에 두 개를 네. 같이 눌러서 들어가면요. 스트럭처라고 ST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STR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한번 누르면요. 네. SER이라고 시리즈가 있어요. 네, 시리즈와 패러럴. 아. 그래서 시리즈는 지금 직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패러럴로 한번 해보죠. 하면은 병렬로 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오. 네. 지금 병렬로 네. 되어 있죠. 네. 네. 다시 나오면요. 얘는 지금 병렬 상태의 오. 사운드가 들리는 겁니다. 네. 해볼게요. 네. 아 여기 이게 들려. 오오오 잠깐만요. 제가 다른 자, 메모리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메모리. 네. 이거 그거 좋네요. 네. 자. 뭐 이런 극단적인 소리를 쓰지 네. 않겠지만 네네. 이거 위력적이네요. 이게 따로 들리니까 네. 이거 위력적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여기 두 개 눌러서 스트럭처 간 다음에 네. 시리즈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요. 시리즈가 되고요. 여기는 퍼럴을 시리즈로 바꿔서 저는 그 버튼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둘이 두 개 누르는 거 말고 여기 토글로 시리즈 패러렐 이렇게 좀.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로 들어가면요. 네. 이게 스트럭처에서 이제 시리즈랑 패러렐을 바꿀 수 있지만 네. 이 스트럭처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베레벨게 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 기능들을 쭉 뭐 인아웃, 뭐 CC 인, CC 아웃 막 이렇게 있다가 이것도 이제 포트 아웃, 인 있고 쭉 가다 보면요. 그 스트럭처에 다 있네. 네, 이게 두 개 들어가면 메뉴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리셋이 네. 쭉 나와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갖다 써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프리셋 보고 싶으면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 원래 이 네 개 정도는 밖으로 빼놓는 게 네, 편하다. 보드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겠네요. 아, 네, 그렇죠. 공연할 때 불가능. 아무래도 이게 멀티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 페달로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네, 사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 사운드를 그냥 바로 작업하기 좋게 하는 거고 이 자체에서 뭔가 즉각적으로 내가 무대에서 사운드를 급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살짝 힘든 것 같아요. 네. 요 네 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네, 하고 그리고 매뉴얼에서 이제 로우미들 이렇게 진짜 그냥. 디스트처럼 네. 페달처럼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우선 사운드 자체가 되게
커요, 네, 커. 커 크고 엄청 커. 진짜 그냥 블루스한 블루지한 드라이브에서부터 지금 모던한 사운드 그리고 메탈 사운드까지 굉장히 강범위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 사운드를 마이킹 하는데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 근데 보스라는 이 제품 보스 특성상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안에 들어가서 좀 메뉴도 좀 많이 보시면서 공부해야 되고 이게 사실 CLN이 막 이렇게 지금 뭐 약자로 이진법 느낌으로 왜 지금 무슨 이렇게 되어 희망이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암호해독 느낌 맹키로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셔야 좀 사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 한 이거에 한20% 정도 쓰면 익숙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5분의 1 정도는 뭐 하루 정도 공부하면 다될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전부일 것 같아도 너무 복잡한 기능은 뭐 쓰셔도 되겠지만 아 이거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래도 41만 5천 원인데요. 그래도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사운드 해상도라든지 그건 좋네요. 사운드 메이킹 했을 때 남의 사운드를 만드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는 미리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매뉴얼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위의 교수님 이렇게 아, 네. 굉장히 괴물 같은 녀석이고요. 무슨 말인지 사실 저도 잘못 알아듣는 그 암호해독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보시면 네. 옐로우 몬스터라고 몬스터네 진짜. 저는 판정을 드리겠습니다. 괴물 같아요. 그 어쨌든 사운드는 좋습니다. 사운드 면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완전 기능면에 있어서는 뭐랄까 비싸게 느껴지는 게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사운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부티크 그냥 이펙터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시면 되죠. 드라이브 다 되고 종류가 진짜 많으니까 버즈까지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몇? 8.5. 8.0. 예. 좀 사운드에 약간 높은 점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퍼즈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퍼즈 사운드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잘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게이트가 있으니까 아, 드라이브 쫙쫙 몰아주는구나. 그렇죠. 게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불필요한 이런 좀 뭔가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는 좀 게이트로 많이 누르시면 좀 깔끔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오디 200 200.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